대낮부터 비엔티안 거리를 싸돌아다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찾은 한 식당. 점심 피크타임이지만 파리만 날리던 와중에 웬일로 손님이냐는 듯한 표정의 아지매. 수많은 메뉴 중에서도 눈에 띄는 돼지고기 볶음이 올라간 쌀밥을 주문했어. 가격은 라오스치고는 착한 편은 아니지만 수많은 가게를 훑어봐도 이 정도의 가성비는 드물기에 그냥 들어갔지. 맨날 현지 남성만 상대하다가 댄디한 나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얼굴엔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 여심을 자극하는 근육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그걸 바라보는 그녀의 욕정에 찬 눈길, 목이 타겠지. 상기된 표정의 그녀는 또다시 내가 한눈판 사이에 내 몸을 샅샅이 스캐닝하였지. 방문한 손님은 없어도 포장 주문이 좀 있는지 나름 북적이는 소리가 나는 주방. 파리만 날려도 인건비가 저렴하니 직원도 여럿 두고 있는 듯해.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이 못마땅한 듯 거칠게 밀치고 나가는 사내와 잠깐 나에게 한눈판 것에 대한 남자의 행동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그녀. 주방 치마 속에 감추고 있던 여심을 나를 보자 봉인해제해버리긴 했지만 그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녀. 오늘따라 이상과 현실의 큰 간극에 하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야. 아무튼 그녀의 나를 향한 여심과는 상관없이 드디어 정성스럽게 내가 주문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녀들의 노닥거림과는 별개로 드디어 전달된 먹음직스러운 자태의 음식들. 기본적으로 라오스의 한 끼 식사는 꽤나 양이 많은 수준으로 밥이 공깃밥 두 개 이상의 느낌이지. 원래 소식을 하며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미노스이기에 몇 숟갈 뜨다가 결국 포기하였지. 한 번에 배달하면 될 듯한데 굳이 소분해서 여러 차례 내 테이블을 지나가는 여동생. 지켜볼 사람들도 없겠다. 마음껏 나를 쳐다보며 억눌린 여심을 발산하는 언니. 개인적으로 라오스 맥주는 동남아 맥주 중에서 가장 깊은 맛을 주는 느낌이야. 마치 중학교 때 짝사랑 앞에서 수줍어서 실수를 하듯 긴장한 나머지 병뚜껑을 제대로 못 따는 그녀. 풋풋하고만 아주. 턱 바로 밑에 카메라가 위치하여 쩝쩝 소리가 다소 과장되게 들리니 양해 바래. 하지만 그녀가 느낄 이 짜릿함은 불과 10여 번 남짓. 메콩 강변 쪽에 배달 나간 남편과 동생이 돌아오면 또다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거야. 그 와중에 눈치도 없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여동생. 여동생 또한 나를 좀 더 보고자 쓰레빠 차림으로 100m 달리기 하듯 뛰어온 듯해 땀냄새가 진동했지. 입술을 질끈 깨물며 애써 태어난 척 하지만 그 짧은 기쁨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야. 이내 체념한 듯 대걸레질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녀. 그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다가가서 위로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어설프게 위로해봤자 더 큰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녀의 좌절과는 상관없이 비오라오 남은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비우는 미노스. 드디어 아쉬운 작별의 시간, 회자 정리.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도 있게 마련이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좀 더 곁에 두고 싶은지 굳이 계산기까지 눌러가며 시간을 끄는 그녀. 사실 내가 먹은 건 밥이 2만 킵, 맥주 1만 킵이라 계산기 따위는 필요가 없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여자로서 설렘을 느꼈을 그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 그냥 거스름 돈 7만 킵 주면 될 것을 소액권 섞어가며 시간을 끄는데 이렇게라도 나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녀의 몸부림에 애잔함이 느껴졌어. 인연이 된다면 다시 만나겠지. 부디 그때까지 행복하길 바란다.